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인간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인류 역사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과 같은 그런 서구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를 확립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할 수가 없고, 국회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고, 국회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런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 참 이 의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게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 권력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이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졌지만, 문정권 하에서 코비드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 공수처 관련 법안, 금수완박 법안, 그다음에 각종 세금제도, 탈원전 정책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야, 이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제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치 권력이 얼마만큼 독주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한 번 더 새겨가지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꼭 우리가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부채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도 결국은 브레이크가 없는 정치 권력, 선거 부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탈원전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거죠. 한전이 지금 하루 이자만 무려 132억 원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2023년도에 부채가 205조 8,400억 원, 그러니까 206조 정도가 된 거네요. 부채가 급증해서 매일 이자만 132억 원. 그럼 201조라는 것은 중앙정부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 등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한국이 한 천조 조금 넘어갈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걸 합치게 되면 한 천조가 넘어 2천 몇백조 정도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같은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합치게 되면 한 3천조에 4천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한전부채가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서 201조 정도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던 것, 그리고 탈원전 정책 대신에 LNG와 같은 부분들을 사용해서 발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LNG 이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니까 뭐 원가가 크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한전이 그냥 적자로 아는 거죠. 한국은 교육국가이기 때문에 전기도 이런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가게도 도움을 주는 거지만 생산기업도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거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 한전이 상장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경영층들의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단소송 같은 것조차도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 주가를 보니까
한국전력 주가가 5년 사이에 한 40% 정도 빠졌네요. 뭐 아주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이 뭐 한 3, 40% 빠지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 한국전력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3만 원 수준에서 예, 만 몇천 원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여러분들 강행한 그런 경영진들에게 대해서 배임이라는 이런 걸 묻는 그런 소송조차도 없는지 국민들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만 132억 원, 한전부채가 201조 4천억, 매년 10조 원 안팎으로 늘던 한전부채는 2021년 145조 8천억 원에서 2022년도에 192조 8천억으로 1년 만에 47조 원. 그런데 수백억을 또 여러분들 나주에 세운 한전공대에 또 출연하고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에 205조 8,4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226조 2,700억까지 부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냥 한 회사를 그냥 박살을 낸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분노하기에 앞서가지고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선거를 국민들이 그냥 빼앗기게 되면은 어떤 운명의 국민들이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일종의 예표에 해당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면은 국민들이 그냥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 독자들이 문재인은 허접한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원전을 봉쇄하고 석탄과 LPG 발전을 강제했고 이후에 치솟는 석탄과 LPG 가격 폭등에 전기료를 이름상하지 않음으로써 한전이 적자를 감수했다. 딱 한 문장으로 착하게 독자가 여름 지적하지 않습니까? 추가 전기료 인상 거론하기 이전에 무능한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취한 한전대학교의 폐교 조치는 물론이고 문정권이 주재했던 다른 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에 대한 수사와 폐기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러분들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국민들의 죽어나든 관계없이 이렇게 엉망진창의 정책을 써가지고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한전이 이자가 매달 13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이 이면에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이제 광고를 시작한 이 김동주 박사의 26년의 연구의 총집대성의 결과물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 작가의 힘으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통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고 또 이 책은 두텁지만 아주 재미있게 아주 유익하게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반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진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